안녕하십니까. 저는 바통강 신발공장 기사장 선준석입니다. 우리 광화국의 신발공업은 이전에 진행된 여러 차례 신발 전시회를 통해서 그 발전 속도와 질적 수준이 크게 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비품의 하나로서 신발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우리 인민들 속에서 날이감에 따라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바통강 신발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여러 차례 진행된 신발 전시회들에서 공개적인 경쟁과 인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신발 진재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여기가 신발 생산의 첫 공정인 제품 도안실입니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랩스 있고 조정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을 상징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재단 직장입니다. 여기선 지난 시기 버려지던 이런 자투리 천들이 신발의 다양화, 다색화 실현을 위한 재자원화 사업에 모두 기용되고 있습니다. 뿌리면 보물, 모으면 보물이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귀한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바통강 신발이 완성되는 지하공정입니다. 여기서도 지난 시기 신발 생산 과정에 나오던 많은 양의 파자재를 재생 처리해서 신발창 생산에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식 발포 장치를 이용해서 신발의 경량화를 실현해가지고 신발 생산을 적극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발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많은 생활 필수품 중에서 작은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안겨주는 마음씨는 우리 당의 신관 인민사랑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산하는 모든 신발 제품이 명제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바통강 신발은 비록 열안하고 사치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명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바쳐진 우리 종업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제품을 만들자, 국내 패권을 지고 세계와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